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휴식기 직전 라운드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양 팀이 만났습니다. 2021 K3리그 18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홈팀 이 김해시청 축구단의 홈구장인 김해운동장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고요. 양팀 모두 리그 5위와 7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승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홈팀 김해시청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차강 골키퍼 강영훈, 김호영, 박성우, 유지훈, 김은선, 주한성, 김민준, 루안, 배천석, 서정진이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김해시청의 선발 라인업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이 3명의 새로 영입된 선수가 선발 라인업으로 나선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김창래 선수가 경고노적으로 이제 이번 경기는 출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정성호 골키퍼, 박성용, 유현승, 박종민, 황준석, 김지훈, 장은규, 이관표, 이경민, 정민우, 김동욱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은 기존의 라인업과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위치에 따라서 이 오늘 경기에서 어떤 라인업이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선수들의 위치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심판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설태현 주심, 손상수, 김종희 부심, 김도현 대기심님이 오늘 경기를 주관하겠습니다.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은 원정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해시청은 홈에서 굉장히 강하고 대전은 원정에서 조금 약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그런 점들을 잘 깨부술 수 있을지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오른쪽이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골키퍼 정진욱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FC 서울에서 이제 임대 영입을 하면서 네, 보겠습니다. 지금 떨어진 거! 자, 박상! 머리! 네! 걷어냅니다! 아, 좋은 네. 맞이 했었는데요? 자, 지금 페널티킥인가요? 아, 주심이 찍었습니다. 네. 경기 초반 김해시청 축구단이 아, PK 기회를 맞습니다. 자, 양 팀이 경기 초반에 중앙을 좀 거치기보다는 한 번에 전방으로 연결하는 이런 패스들을 많이 시도했었는데 네. 지금 일단은 김해시청이 그 전방 투입 과정에서 지금 한 차례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루안의 헤더였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김민준 선수가 네. PK를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정성욱 선수와 이제 김민준 선수가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심은 정석 선수의 반칙을 또 선언한 모습입니다. 루안의 득점 기회, 루안 PK, 루안 슛! 네! 선제골 기록하는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스코어 1-0. 자, 지금은 침착하게 밀어 넣으면서 이제 골키퍼가 반응도 할 수 없게 굉장히 타이밍을 뺏어가는 좋은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안 이번 시즌 7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루안 선수가 이렇게 또 득점을 하면서 지금 이제 김해시청이 일단은 우위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양팀이 어떠한 전술 변화를 통해서 경기를 운영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선제골이 어느 팀에서 나오느냐, 양팀 모두 선제골을 넣었을 때 승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해시청의 경우에는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 앞선 6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했었는데 그 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반면에 또 대전한국철도 같은 경우에는 선제골을 허용한 4경기에서 2무 2패를 거두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과연 한 팀은 오늘 경기에서 한 팀은 좋은 징크스를 이어가고 한 팀은 안 좋은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록만 살펴보면 오늘 김해시청의 승리가 또 점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축구라는 것을 알 수 없고 또 그렇죠.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의 어떤 선수들의 활약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 측면 한번 접어놓고 아 좋아요. 네. 박상정. 정민우. 정민우. 지연되고 정민우. 있는데 정민우. 네. 슈퍼 세이브 보여줬습니다. 차감. 자,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잘 차고 잘 막았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어울릴 정도로 정민우 선수가 굉장히 등지고 잘 버텨주면서 마무리까지 가져갔고 또 그 굴절된 공을 차강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정민우 선수가 저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든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공격 이어집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길게 헤더! 네! 차강이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날카로운 킥 한 차례가 올라왔고 이제 헤딩까지 이어갔는데 이 차강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선방을 해냈습니다. 자, 위기는 계속됩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정말! 다시 한번! 네! 3연속 선방 차강! 자, 정말 이 코너킥 크로스 굉장히 좋게 날라왔고 역시 이번에도 황주석 선수가 헤딩을 따내면서 아, 정말 좋은 슈팅까지 가져왔지만 역시 차강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차강이 앞쪽으로 길게 차줬습니다. 루안 헤러. 자, 컷볼 중앙에서. 아, 네, 나왔어요. 자, 서정진! 자, 루안! 추가골 기록합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스코어
2대0. 자, 지금은 루아 선수가 마지막에 발을 대면서 루아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 전에 이 서정희 선수의 굉장히 좋은 움직임, 그리고 칩샷으로 골키퍼까지 따돌리는 이런 슈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골 장면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루완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시즌 8호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정말 좋은 본인의 득점 페이스를 또 이어나갈 수 있게 됐고,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서정희 선수가 거의 다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배천석의 패스가 워낙 좋았어요. 네, 루안 네. 맞고 들어갔습니다. 이 골라인 넘어가기 전에 루안 선수가 터치를 하면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네, 루안 선수의 득점으로 또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박스 안쪽 붙여줬습니다. 자, 좋아요. 세컨볼. 세컨볼 따냈습니다. 오른발. 자, 정민우. 골! 따라가는 득점 정민우. K3 리그 득점 1위다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역시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고, 이 장훈기 선수가 반대로 돌려주면서 정민 선수가 결국 마무리 슈팅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대전한국전력구단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민호 시즌 13호 골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K3 리그 18라운드 김혜수처가 대전한국철도의 경기, 아, 전반전 스코어는 2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정말 전반전에만 3골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펼쳤고, 또 이 양팀의 어떤 화끈한 공격력을 한 차례 볼 수 있었던 그런 전반전입니다. 이 대전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박스 안쪽에서의 접촉이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가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됐고, 이 앞으로의 이 후반전에서 이 교체 활용을 통해서 이 다른 분위기 반전을 꾀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양팀의 후반전 45분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양팀의 후반전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양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이동현 선수가 이 과연 투입을 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김해철 축구단, 오른쪽이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입니다. 본인 진영에서 김해시청, 김민준. 여유롭게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수비 헤더, 세컨볼.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김민준. 자, 좋습니다. 김민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크로스 올려줬는데 반대편 헤더! 골! 추가 골 기록합니다. 김혜시청 축구단. 자, 역시 물론 김혜시청이 이렇게 무리다가도 한 방에 있는 팀입니다. 이런 한 번의 크로스 그리고 헤딩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날카로운 역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혜시청 주한성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정말 이 주한성 선수가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또 이 측면에서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올라오면서 또 헤딩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하는 주한성입니다. 시도해봤습니다만 막혔습니다. 이번엔 대전의 공격 이동현. 뒷공간 패스. 자, 공간 났는데요. 터치 좋았습니다. 빼주고 자정박사정 골! 따라가는 득점 스코어 3대2. 자, 지금은 송수영 선수가 이제 측면에서 벌려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 동료가 내주면서 굉장히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아, 이번에는 송수영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고, 송수영이 침착하게 오른발로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자, 교체에서 들어온 송수영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 김승희 감독의 어떤 용병술이 또 통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아, 지금은 굉장히 잘 빼줬던 유현승이었고, 송수영의 침착한 마무리가 돋보였습니다. 이경민의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경민 선수도 굉장히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동현 빨라요. 이동현 툭툭 치면서 중앙으로 패스 연결. 자, 네. 아, 네. 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공격은 계속됩니다. 이동현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자, 헤더! 수비가 한 발 앞서서 번호를 했습니다.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경기 진행. 자, 나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짧게 내주고요. 이동현 붙여줬습니다. 아, 네, 좋아요. 네. 등지고 있습니다. 세컨! 왼발! 골! 동점골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송수영. 자, 측면에서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 또 이것을 정확하게 컨트롤한 이후에 내주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아, 동점을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대전입니다. 이러면서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일단 이 장면 보시죠.
굉장히 잘 빼줬고, 아 지금 환상정의 왼발 득점이 있었습니다. 공간 났어요? 하지만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오른쪽 선택 한번 접어놓고 왼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네. 어려운 자세에서 전석훈이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자 지금 크로스가 조금 뒤로 형성이 되면서 지금 슈팅이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는데 또 끝까지 가져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다시 후방에서 길게 한 번에 붙여줬습니다. 세컨볼 이관표가 머리로 네 흘렀어요? 흘렀어요? 자 이동현! 이동현! 네! 벗어납니다! 정말 좋은 기회! 이동현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그 전에 이 강영훈 선수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한 차례 범했고 아 그 공간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아쉽게 또 슈팅이 빗나갔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도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전석훈! 네 살아나와요? 네! 여기서 이어집니다. 수비 헤더 집중력 높아요. 지금도 순간적으로 왼쪽을 공략해봤던 김혜시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치열했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3-3 아 무승부를 거둔 양팀의 경기입니다. 자 정말 오늘 6골이나 나올 만큼 굉장히 두 팀이 치열한 경기를 펼쳤고 김혜시청 입장에서는 앞서 나가던 흐름을 동점골로 따라잡히면서 많이 아쉬움으로 남을 경기로 보이고 이 대전은 이 따라잡고 나서의 좋은 흐름을 이어갔지만 또 아쉽게 역전에는 실패하면서 이 아쉬운 경기도 남겠습니다.